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올 초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3년 QD OLED 패널을 발표할 때 2000니트에 이른다 발표했지만 정작 삼성 SC9를 하피TV에서 측정해보니 최대 1300니트대를 기록했죠. 그런데 얼마 전 서비스의 모드에 들어가 특정한 설정을 바꿔주면 2000니트를 기록한다는 마법의 모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SC9 밝기를 업그레이드해주는 마법, 하피TV가 분석합니다. 삼성 SC9 서비스 메뉴로 진입하려면 기본 제공하는 현재의 리모컨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숫자 키패드가 있는 구형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리모컨을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삼성 LG TV의 서비스 모드를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통합 학습 리모컨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은 LG 모드 서비스 모드에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트릭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AVL을 끈다거나 게임 모드에서 나빠진 화질을 복구시킨다든지 이런 이스트 에그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모드는 기본 메뉴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가 기능,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이지만 혹이나 잘못 만지면 고장나고 또 AS 워런티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기계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됩니다. 하피TV의 영상은 저희가 대신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이니 정보로 참고만 하시고 직접 실행해 보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라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저희는 책임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모드는 TV를 켜고 뮤트 119 엔터 버튼을 빠르게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이때 1, 2, 3, 4를 빠르게 눌러주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단 이동키를 입력하면 최하단 메뉴로 커서가 이동하죠. 여기서 볼륨 플러스 버튼을 5, 6초 이상 눌러주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최하단의 2페이 메뉴를 누르면 정말 많은 항목이 나오죠. 이중 ANA 피크 1과 ANA 피크 2를 봅니다. ANA 피크 1은 10에서 100% APL일 때 밝기 제어, ANA 피크 2는 1에서 5%일 때 밝기 제어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ANA 피크 2를 조절해주면 1에서 5%일 때 패널의 밝기 제한이 풀려서 2000니트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667을 1023으로 바꿔주면 작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뒤로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최상단 메뉴로 이동하고 여기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셋업은 끝납니다. 이 과정은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설정을 바꾸고 서비스 설정 온 시와 오프 시로 나누어 수천만 원대의 계측기로 두 번 측정했습니다. 설정 온, 오프의 다른 설정은 모두 각게 놓았습니다. 참고로 영상 모드는 필름 메이커 모드입니다. 이 표는 서비스 설정 모드 온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1%, 3%에서 2000니트가 나왔습니다. 5%부터는 1300니트로 떨어져 이전 결과와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설정 모드 오프 했을 때의 수치를 보시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1300니트 내외 수준으로 이전에 보여드린 결과와 유사합니다. 두 그래프를 합해 보여드리면 서비스 모드에서 설정값을 바꾸면 1%에서 3%까지 밝기가 2000니트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올해 QD OLED 패널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장한 2000니트 스펙이 허언만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측에서 패널이 2000니트를 낼 수 있음에도 TV를 만들며 1300니트로 낮춘 것은 버닝과 발열 등의 문제로 1300니트가 가장 안정적인 수치라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올해 LG MLA 패널은 LG 디스플레이는 2100니트를 주장했고 저희가 패널을 직접 측정했을 때는 2200니트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G3를 구매해 측정했을 때는 최대 1980니트가 나왔습니다. 즉 LG전자는 2100니트 패널을 가지고 1980니트까지 써도 안정적이라 판단한 겁니다. 패널에서 최대 밝기를 뽑아낼 수 있는 노하우는 아직은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참고로 얼마 전 빈센트가 소니 A95L 리뷰를 올렸는데요. 이 제품은 삼성 SC9와 같은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측정해보니 패널 스펙인 2000니트가 나오긴 하는데 10초 후에는 1400니트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패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가 작동하는 것이고 결국 밝기는 삼성 SC9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1%에서 3% 모드에서 최대 밝기를 보여줘봐야 실제 우리가 보는 영상 소스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패널 내구성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도 테스트 외에는 다시 원래 설정으로 원복했습니다. 벌써 삼성 LG TV 신제품이 발매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네요. 2024년 OLED TV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벌써부터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TV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